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철입니다. 자, 2019년 10월 20일 유튜브 조철 스타일 일요 예상 방송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 이틀간 경마가 끝났고요. 자, 10월 셋째 주 이제 일요일 경마 남았는데 오늘 토요일 경마도 어제 금요일 경마가 배당은 좀 적었지만 8개 경주 다적중으로 좀 왔는데 오늘 토요 경마 역시도 적중이 7개가 나왔습니다. 과천 경마가 2456910 제주교차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5경주 하나 나왔는데요. 먼저 과천 2경주 뭐 1번 8번 대끼리 마권이었죠. 2.9배짜리. 야, 오늘 1경주, 오늘 제가 토요일 경마 1경주부터 승부 한번 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었죠. 7번 5번 라온 라이트맨의 5번 할라브로섬 점배당 부러뜨리고 하나 노린다. 야, 이게 인기 5위짜리였는데요. 야, 2번 마 빅리버였죠. 빅리버 철경이. 야, 이를 아예 대가리 놓고 초장부터 A급 승부 한구라 찍어 먹자. 기가 막히게 때렸는데 2번 빅리버가 초반에 약간 비비면서 나가더니 딱 요만큼 집니다. 야, 우리 팬 여러분들도 좀 아쉬움이 남으셨을 건데 조철이 좀 노리는 마필들이 다 이렇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노리는 건데 그냥 선행 쏘고 나가서 야, 뭐 한 20-30m 20-30m도 아니에요. 한 10m 남겨놓고 따이네요. 아쉽게 1-3착으로 끝났는데 뭐 3복승밖에 못 먹었는데 그거야 뭐 의미가 없고 첫 번째 승부, 야, 그거 좀 아쉬웠죠. 그냥 점배당 꺾어놓고 인기 5위짜리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첫 경주 때렸는데 코차로 3착. 좀 아쉬움이 남았고요. 2경주에 1번 8번 뭐 2.9배짜리 들어왔고 4경주에 2번 4번 4번 2번이죠. 쿠가켓의 디아블라, 디아블라의 쿠가켓 2번 4번 거기에 최보면의 6번 마 정성 홀리데이까지 5.6배 3복승 3배 뭐 이렇게 나왔고요. 자, 5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였습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4번 마 초동로즈 놓고 한구라 때려 먹자. 야, 이거 참 장안가가 또 요것도 다 와서 따이면서 받치기 3복 돌돌말이었죠. 딱 3마리 갖고 때렸죠. 3번마 라우진이라는 마필이 라우진이라는 마필이 뭐 현장에서 개바람이 불었습니다. 8번마 어스피스도 바람이 좀 불었고 자, 우리 한방마권이 4번 초등로즈에 문세윙크 10번마 페더럴 캐시였죠. 4번 10번 한 10배짜리 메인 한 방으로 갖다 줘지고 1번 라온 한니발을 놓고 4번 10번 요것만 바치자. 1번 4번 10번 3마리 갖고 했는데 야, 메인 승부 1번 4번 10번 땡땡 굳어서 들어왔는데 3복승도 8대가 나왔어요. 단방이었는데 야, 결국은 이게 바치기 4.5배 야, 진짜 열받죠. 4번 10번으로 땡땡 굳어오는 줄 알았는데 1번 라온 한니발이 범현이가 또 와서 따버렸습니다. 아무튼 적중은 했지만 3복까지 돌돌말이 단통으로 했지만 주력 한 방으로 왔어야죠. 아, 좀 아쉬움이 남는데 자, 이거는 구멍수도 없었기 때문에 뭐 조철도 배팅도 짭짤했습니다. 1번 4번 10번 3복승도 8배가 나왔기 때문에 5경주 메인 승부 자 그렇게 적중에 들어왔고 자, 제주 5경주 4번 충령비마의 1번 마 한란 4번 1번 1번 4번 아예 우리는 1번 마 한란을 놓고 때렸는데 12.3배 5.4배 복승 자 3복승 8번 두정갑까지 해가지고 12.3배가 나왔죠. 3복승도 이게요 3번 4번이 대끼리 같지 않습니까? 3번 4번이 대끼리 맞고 완전히 꺾고 1번 마 한란을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때렸던 경주 제주 5경주였고요. 자, 이거 6경주 메인 A급 5경주 메인 승부는 아쉽게 받치기로 들어왔는데 자, 6경주 메인 승부에서
한 구라 완짱으로 또 장안가 한방 지져 먹었죠. 자, 육경주도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약속을 드렸던 경주인데 4번만 멋진 왕자 놓고 한 구라 때려 먹자. 자, 이것도 10번마 마이티고죠. 마이티고 4번 10번 10번 4번 한방 완짱으로 이게 대끼리가 8번만 문화킹이 이빠이 갖다 팔렸어요. 우리는 완전히 이거는 꺾고 갔죠. 문화킹 완전히 꺾고. 예, 3번만 패션 플레이어 6번 에코 포스트먼 두 마리 바쳤습니다. 바람 불던 8번만 문화킹을 꺾고 10번 4번 4번 10번 쌍승식 10배고 복승식은 5배죠. 뒤집혀갖고 쌍승식이 10배인데 예, 문세영 기수가 끝에 가서 좀 따이더라고요. 자, 5배짜리 메인 한방 시원하게 갖다 지져 먹었습니다. 10번 4번 4번 10번 메인 한방 상한가 한방 예측권 20장 한방 때리자 완짱으로 갖다 꽂아 먹었고요. 다음 9경주 A급이었습니다. 5경주 6경주 메인 승부 적중에 이어서 바로 다음 9경주 A급. 자, 이것도 제가 다나카 기수의 1번마 킹스캐리지를 현장에서 완전히 꺾든지 놓고 때리든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다. 시원하게 꺾어냈죠. 인기 1위 팔린 그런 마필이었는데 자, 현장에서 대끼리 갔습니다. 이 마필이 4번마 멀로규세 달려라 광산을 조철이 대가리 놓고 1번마 킹스캐리지 완전히 꺾었죠. 다락각에서 완전히 꺾고 자 3번마 블레싱로드 A급 승부 3번 4번 4번 3번 8.5배였습니다. 뭐 이것도 쌍승식이 뒤집혀갖고 26배인데 자 복승식 8.5배 A급 승부였고 자 10경주 역시 또 한방 완짱으로 갖다 찍어 먹었습니다. 1번 대지역을 3번 라피도 볼트 5번 럭키마이더스 6번 금로열 7번 싱싱장수 1번 3번 5번 6번 7번 엎치락 뒤치락 팔렸죠. 자 이런 건 대가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자 역시나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6번마 금로열이었죠. 쌍복 대가리 놓고 문세영의 5번마 럭키마이더스 자 쌍복 6번 5번 6번 5번 완짱으로 갖다 꽂았습니다. 9.4배 또 한번 완짱으로 꽂고 7번 싱싱장수가 3복 오면서 뭐 3복수는 5배 정도 나온 것 같고 자 이렇게 먹었는데 좀 아쉽죠. 아, 메인 승부 그 5경주 메인 승부에서 요것도 완짱으로 들어왔어야 오늘 상한가가 두 번이었는데 뭐 복삼복 그냥 돌돌말이 1번 4번 10번 단통이긴 했습니다만은 요게 조금 아쉬웠어요. 아무튼 뭐 오늘 토요경마 그런대로 8개 적중 그 중에 A급 승부 하나 메인 승부 2개 자 일반 경주지만 9.4배 완짱 뭐 요렇게 찍어 먹고 왔는데요. 자 이제 10월 셋째 주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뭐 금요일 토요일 경마 잘했든 못했든 자 일단 끝이 났고 자 이제 일요일 경마에서 우리가 또 멋지게 한 구라 때려 먹어야죠. 일요일 경마는요 자 오늘 부산 경마 어제 금요일 부산 경마에서 좀 배당이 좀 딜딜 했었는데 오늘 일요일 경마는 부산에서 한방 배당으로 시원하게 한방 찢어 먹겠습니다. 거기에 오늘 대상 경주도 하나 열리죠. 대상 경주 경남 도지사배 부산 6경주 자 요것도 제가 승부처로는 잡지를 않았어요. 어차피 11번 실버 울프라는 강대가리가 있고 거기서 찍어먹기 한두 방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 괜히 뭐 여러분들께 바람잡고 메인 승부는 이런 거 영어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조철이 좀 집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원래 대상 경주는 조철이 승부처로 항상 잡는데 자 이거는 승부의 메리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오늘 승부 경주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좀 짚어드리고 가겠고요. 자 오늘 과천 4경주부터 승부 들어갑니다. 4, 5, 8, 10, 11 4, 5, 8, 10, 11 부산교차는 1경주, 4경주, 5경주고요. 4, 5, 8, 10, 11 부산교차 1경주, 4경주, 5경주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10경주, 마지막 11경주고요. 부산교차가 앞뒷방입니다. 1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나머지 경주도 1억 역마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시원하게 한번 갖다 꽂아 먹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 경마 토요일 경마 끝나고 일요일 경마인데 조철 한번 열심히 달려 볼 테니까요. 자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들어오신 분들 구독이 요새 조금 뜸해요. 좀 여러분들이 좀 힘 좀 실어 주셔야 되는데 자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자 구독 신청 알람까지 꼭 설정을 해주시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과천 경마 1호 경마 첫 번째 승부처 자 4경주가 오늘 첫 승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4경주입니다 국산 6권 1300 별정 시험 자 4경주 대가리 놓고 후착 오늘 과천 경마는요 전부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고 부산이 달러박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과천 경마는 적중에 자신도가 좀 높은 그런 경주를 승부처로 잡았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과천 4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들어가는데요. 자 만유일 기수의 4번마 페더럴 킹입니다. 2세 마필이죠. 싱싱한 놈. 자 다른 애들 전부 3세 마필이고 9번 스페셜 어게인하고 자 요놈 두 마리가 2세 마필인데 직전 경주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잠재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걸음도 늘고 있고 더군다나 안쪽에 1번 페넘브라 2번 새로운 보배가 있지만 자 이번 경주 마뉴엘 기수 지영철 마방에서 마뉴엘 기수 이거 자가용으로 좀 태워놨는데 점점 걸음이 호전세로 올라오고 있죠. 자 선행 출항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4번마 페더럴 킹은 대가리인데 자 후차권에 제대로 한 방입니다. 자 이번 4경주가요 1번 페넘브라부터 2번 새로운 보배 3번 만에 하나 6번 클리어 스토리 7번 천세만세 거기에 8번 더블 던다스까지 자 이번 경주 후차 혼전인데 자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면 자 1번 마 페넘브라라는 마필이 아마 현장에서 강력하게 대끼리가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승부인데 자 1번 마 페넘브라 직전에 준철이가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하면서 아주 껍데기 벗겨놨는데요. 뭐 준철이나 박상우나 그놈이 그놈이고 응댕이가 궁댕이고 남대문이나 동대문이나 뭐 똑같은 그런 정도의 기수들인데 야, 이게 지금 과잉끼로 조철 눈깔에 꽂혔습니다. 직전 경주 그야말로 최적 전개인데 끝걸음도 39초용이에요. 얘가 잘 뛴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못 올라왔다. 조철은 그렇게 복귀를 했고 자 훈련시 모습은 이상이 없지만 자 1번마 페넘브라 자 요놈을 이기러 갈 한놈 1번 페넘브라 2번 새로운 보배 4번 페더럴 킹 6번 클리어 스토리 뭐 이런 마필들이 선행 가는데 자 하나짜리 하나 자 요놈이 선행을 요놈이 갈 것 같아요. 1번 페넘브라가 아니고 그래서 고놈에다 갔다 시원하게 한방 때립니다. 이번 경주 훈련도 잘해놨고 기승기수도 마음에 들고 4번마 페더럴 킹 놓고 대길이 팔리는 1번마 페넘브라가 아닌 짭짤한 준배당으로 한방 시원하게 꽂아 먹으면서 자 첫 승부처 깔끔하게 출발할 테니까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완장으로 먹고 시작할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입니다. 국산 4군 1000m 단거리 핸디캡이고요. 제가 오늘 과천 경마는 전부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라 그랬습니다. 자, 압축해가지고 짭짤한 하나짜리 한 방씩 찍어 먹어야 되겠는데 자 문세영 기수의 7번마 정주의 꿈입니다. 멀로 기수가 타다가 직전에 유승환이가 타면서 앞전 전기하면서 한 바퀴 갖다 꽂아버렸습니다. 야, 약간의 외곽 빠가시 끼기 외곽 사행끼를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자 그 정도 끈기 보인 정도면 자 기승기수 문세영으로 바꿔놓고 자 이번 경주 곧장 2연승 갖다 때리는 그런 그림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7번마 정조의 꿈 뭐 직전 경주 조금 편성이 약하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4번 벨리퀸 5번 나라라 힐
6번 위너 크라운, 4번, 5번, 6번. 발빠른 놈들이 전부 안쪽에 다 들어갔죠. 4번, 5번, 6번. 자, 어떤 놈이 가든지 싹 보내고. 자, 문세영이가 이거 절대 무리 안 할 겁니다. 이미 경주 편성을 읽고 있을 줄 믿고 있습니다. 4번, 5번, 6번 선행 가는 놈들 보내놓고, 자, 7번 마 정조의 꿈이 꽃자리 선입으로 직선에서 갖다 때리고 올라올 겁니다. 경주거리 1000m 단거리지만. 자, 이거 7번 마 정조의 꿈은 대가리인데, 자, 후차권에 어디다가 메인 한방, 어디다가 메인 한방 갖다 때릴 거냐 이거죠. 어디다가 메인 한방 때릴 거냐 이거죠. 자, 요거 5경주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는요, 제가 직전 4경주 거를 아직 안 바꿔놓고 있었죠. 자, 5경주 7번마 정주의 꿈을 놓고, 자, 찍어먹기 한방이라 그랬는데, 자, 문제는 3번마 프라이빗 맨입니다. 자, 요거 직전 경주 우리 짭짤하게 한구라 찍어먹었죠. 20조 배대선 마방에서, 자, 이게 동아에서 이제 빅투아르로 바꿔놨습니다. 빅투아르로 바꿔놨는데, 자, 3번마 프라이빗 맨이라는 마필은요,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책 가지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3번마 프라이빗 맨을 좀 불안하게 본다 이건 아니죠. 조철의 유튜브 조철 스타일을 보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분명한 예상. 자, 3번마 프라이빗 맨이 6월 16일도 그렇고, 자, 9월 20일 직전 경기도 그렇고, 전부 외곽이었어요, 외곽. 이 프라이빗 맨의 질주 습성은 흙을 맞으면 버벅됩니다. 흙을 맞으면 버벅되는데, 자, 외곽에서 흙 안 맞고 다발다발다발 외곽 2반매 3반매 따라가다가 직선에서 한 칼 때리는 건데, 자, 빅투아르 기수로 바꿔놓긴 했지만, 자, 이번 경기 여러분들 코스가 3번 게이트로 들어갔습니다. 뭐 흙 맞는 거에 부담이 없는 마필들은 3번 게이트가 훨씬 좋죠. 외곽 게이트보다. 자, 하지만 3번 마 프라이빗 맨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성적이 그다지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 여기 발빠른 마필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4번, 5번, 6번 벨리킨, 나라라일, 위너크라운, 얘네들이 다 빠르기 때문에 3번 마 프라이빗 맨은 무조건 안에서 갇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놈이 경주거리 단거리 1000m인데 흙 맞고 뒤로 조금만 쭉 빠져버리면 이건 대끼리 팔리고 그냥 모가지 날아가는 그런 그림이 보이는데, 자, 3번마 프라이빗 맨이 대끼리 간다. 이거 한번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현장에서 제가 3번마 프라이빗 맨 대끼리가 뭐 팔리든 말든 완전히 꺾고 갈 수도 있고 적어도 한 4배, 5배가 나오면 다치기는 한번 고려를 해보겠지만 주력으로 여기다 붙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본전 받치기 아니면 이건 꺾는 마번이다. 대길인데 제가 왜 불안한지 지금 말씀을 드렸죠. 자, 3번 마 프라이빗 맨의 불안감을 노리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7번 마 정주의 꿈을 놓고, 자, 기승기수 딱 바꿔놓고 아나짜리 한 마리가 지금 칼 갈고 나온 놈이 있는데 거기다가 한방 때리는 겁니다. 배당 나오는 중배당에다 한방 때리는 메인 승부인데, 조철이 노리는 배당이 상당히 지금 짭짤합니다. 3번마 프라이빗맨을 돌려놓고, 자, 예측권 20장, 자, 오늘 최대 승부 조철하고 한배 타고, 자, 요것도 조철의 메인 승부. 바람이 얼마나 불지는 모르겠는데 7번 정주의 꿈에 붙여가지고 따끈따끈한 중배당으로 벤스한테 시원하게 때리러 갈테니까 7번 정조의 꿈 놓고 예측권 20장 메인 한방 최대 승부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신있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5경주 조철하고 한구로 하시자고요. 자,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다음 과천 이제 8경주 들어갑니다. 8경주 혼합 4군의 1300 핸디캡. 자, 요거 8경주는요 단통입니다. 단통. 두 놈 땡땡. 종칠 때까지 단통으로 갖다 때리는 경주인데, 8경주
어차피 대가리 팔리는 놈이 2번마 장산플라이죠, 장산플라이. 57kg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발 빠른 놈이 없어요. 1300, 뭐, 동거리인데. 부담이 올라간 거를 도와주는 놈이 바로 선행 조건이다. 33주에서. 멀로기수 태웠는데, 멀로기수. 뭐, 실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2번마. 장산 플라이를 대가리로 놓고, 요거 지금 1번마 달려라 레오는 출주 취소가 됐습니다. 안해양 마방 26쪽고 요거는 취소가 됐고, 자, 3번 백상군주, 4번 트윈제트, 7번 정상백호, 9번 위즈레이나. 자, 2번 장산플라이 놓고 3번 백상군주의 추입이냐, 아니면 문세영 기수의 7번마 정상백호의 선추입이냐, 아니면 인기마필들 허점을 파고들을. 자, 이제 능검받고 두 번째 경주 데뷔전에서 얼레벌레 장난, 뭐 장난이라 그러긴 좀 뭐하고, 간만 봤던 이현정이 태어놓은 4번마 트윈제트가 칼 갈고 나왔고, 자, 이 조현수 마방의 9번마 위즈레인이라도, 자, 이거 충분히 지금 앞선 전개가 2번마 장산플라이가 경주를 빠르게 끌고 가면 나머지 선입권 마필들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9번마 위즈레인이라도 분명히 찬스가 온다. 자, 이 네 구멍에서 압축이 되는데, 2번마 장산플라이 놓고 3번 백산군주, 4번 트윈제트, 7번 정상백호, 9번 위즈레이나. 자, 3번 백산이가 대끼리가 갈지, 문세영의 정상백호가 갈지, 이둘 중에 하나가 아마 대끼리, 준대끼리 갈 건데, 어떤 놈에다 갖다 때리든 조철이 두놈 땡땡은 단통입니다. 거기에 4번마 트윈제트나 9번마 위즈레인이라는, 자, 얘네들에 비해서는 한수 아래로 보이죠. 이런 거는 돌돌말이 삼복 삼쌍 중에 한 방, 신화에 갖다 이건 꽂아 먹는 겁니다. 배당이 없어도. 항상 우리 경마의 단통이 제일 어렵다 그랬죠. 자, 오늘도 조철이 토요 경마에서 여러분들께 단통 두 개인가 보내드렸는데, 예게미 두 개가 다 일삼착이에요. 그만큼 단통이 힘든 겁니다. 배당이 없더라도. 그렇다고 뭐 들들하게 두배좀 넘고 이런 거 때리고 바치기 부르면 양아치 새끼 되는 거죠. 먹든 못 먹든 그런 건 단통입니다. 자, 요번 8경주는 그런 두배 아래 점배당 아닙니다. 2번마 장산 플라이도 57kg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인기 1위가 팔려도 약간의 불안성이 있게 팔리기 때문에 평균 배당이 분명히 대끼리도 한 서너 배가 될것 같은데. 자, 이거 두놈 땡땡. 무조건 그냥 종칠 때까지 예측권 5장만 때려도 단통으로 때리면 짭짤하죠? 자, 요거 뒤에 멍멍이 새끼들 두 마리 씩씩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죠? 예. 단통입니다. 2번마 장산플라이 놓고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로 종칠 때까지 한방 때릴 테니까. 자, 8경주. 자, 오늘 단통 승부. 자,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후반부 두 개, 메인 승부 두개 들어갑니다. 자, 10월 20일 월요일, 일요일, 과천 10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자, 문세영 기수죠. 부천 3군의 1700. 자, 5번마 컬러풀 조인데, 직전 경주도 문세영 기수. 이 컬러풀 조이가 원래 발주가 좀 늦게 나오는 그런 마필이죠. 근데 문세영이가 타고는 5월 12일 날 경주는 그냥 앞선에다 갖다 붙여버렸는데, 직전에는 문세영이가 이거 역시 늦발을 했는데, 역시나 문세영이가 무리하지 않고 직선에서 뭐 널널하게 날라오면서 추입으로 갖다 때렸죠. 자, 이런 애들은 선행, 선입, 추입 자유각질입니다. 대가리 의심하지 마시고, 뭐 경주거리 1700 처음 뛰는 거 아니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상대 마필들에 따라서 대가리를 의심해야 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자, 이거 식경주 5번마 컬러풀 조이 대가리고요. 자, 여기다가 찍어 먹을 한 놈. 자, 어떤 놈이 벤츠 안 되냐 이거죠. 꼬랑지 한 방, 상한가를 한방 때리러 들어가는데. 자, 요것도 지금
꼬랑지가 혼전 접전입니다. 2번마 금화킹덤부터 해가지고 4번마 엘란, 6번마 몬스터 퀸, 9번마 이스트 킹덤, 11번 소중한 만남. 자, 이 중에 자, 요것도 메인 승부로 또 들어가는 이유가 직전 경기에 안토니오 기수가 좋은 모습 보여줬죠. 9번마 이스트 킹덤입니다. 자, 승군전 올라왔다고 3kg 부담까지 빼줬는데 그래서 더더욱 대길이 갈 것 같아요. 현정이가 차분하게 말 잘 타고 오늘 현정이가 인기만 몇 개 좀 부러뜨려 먹었죠. 얘가 뭐 못 타서 그런 게 아니고 일말의 불안감들이 다 이끈 마필입니다. 뭐 선행가서도 따이고 늦집 3차 가고 그랬는데 자 9번마 이스트킹덤이 그래봐야 조철이 볼 때는 이거 승군전입니다. 자 국산 3군에 4군에서 싸워왔던 놈들하고는 또 다르다는 얘기죠. 자 9번마 이스트킹덤을 때려잡으러 갈 한 놈 거기다가 때리는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자 9번마 이스트킹덤 자 이거를 뒤로 돌리든 자르든 해놓고 자 5번마 컬러풀 조이 대가리에 완장으로 예측권 20장 한방 이거는 무조건 한방 걸릴 것 같은데 최근에 보여준 게 들들해가지고 이게 지금 배당이 짭짤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차피 5번마 컬러풀 조이가 이것도 대가리 팔리기 때문에 후착 배당이 뭐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은 자 그래도 대끼리 배당을 돌려놓고 때린다면 충분히 한구라 때릴 가치가 있는 영양가 있는 승부입니다. 자 10경주 5번마 컬러풀 조이를 대가리로 놓고 자 찍어먹기 상한가 한방 들어가는데 자 9번마 이스트 킹덤에 남들이나 많이 돈질해라 해놓고 자 우리는 예측권 20장 벤츠한대 10경주 메인승부 자 오늘 두번째 메인승부 10경주 자신있게 상한가 한방 갈테니까 자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과천 세번째 메인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에 1200 핸디캡 자 오늘 과천 메인승부 세번째 메인승부 자 이거 1000만원짜리 하나 또 때려 먹으러 가야죠.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혼합 3군에 1200 단거리인데요. 자 1번만 릴페트론이죠. 릴페트론 자 멀러기수가 최근 2연타 때리고 있는데 자 이제 승군전에 맞았는데 최근 조시가 뭐 바짝 올랐습니다. 이 선행 거는 놈들이 국산마 5번마 바람을 그리다고 외산마 9번마 싱싱멜인데 뭐 5번이 가든 9번이 가든 1번마 릴페트론 안쪽에서 차분하게 들어가면서 직선에서 단칼에 두 놈 다 따버릴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거 1번마 릴페트론 놓고 예측권 20장 1000만원 마지막 찍어먹기 승부 한방 들어갈 테니까요. 자 5번 바람을 그리다부터 6번 장산베어스 7번 캐츠미라클 8번 큐피드가이 9번 싱싱메리 10번 더스파이브 12번 이글스 그립터 한 6마리 7마리 됩니다. 자 요런 것도 조철 주특기죠. 싹 잡아 꺾고 때리고 마치기로 정리합니다. 많아봐야 3방이고 이거는 배당이 다 퍼져있기 때문에 때리고 받치기 3방이라도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으면 이건 무조건 상한가 가는 거죠. 자 1번만 릴 페트론 놓고 후차 이놈 저놈 팔리는 거 싹 갖다 꺾고 구멍 정리해서 불안한 인기 마필들 꺾고 1번만 릴 페트론 놓고 예측권 20장 자 1000만원 시원하게 한 방 때릴 테니까 자 11경주는 세 번째 메인 벤츠한대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1호 경마, 과천 경마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공부를 다 해봤고, 오늘 부산 경마 1경주, 4경주, 5경주. 자, 3개 경주 간다 그랬는데요. 자, 먼저 부산 메인. 자, 부산 첫 번째 메인입니다. 1경주지만 부산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상한가 한방 때려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자 10월 20일 1호 경마 부산 1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 핸디캡 자 이것도 역시 대가리 하나 있는 거 골랐습니다. 바로 10번마 김보경인의 서미트 투데이죠. 계속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마필들이 워낙 덜덜하게 편성을 만났습니다. 10번마 서미트 투데이 유현명이가 기승을 한 5번마 클린처 바로 옆에 6번마 조창욱이의 마법처럼
두 놈이 앞선을 지지고 나갈 것 같은데요. 어떤 놈이 지지고 나가든 말든. 자, 10번 마, 서미트 투데이는 왔다. 거기에 3번 바람의 약속, 4번 청담시티, 5번 크린처, 6번 마법처럼, 9번 아마존역을, 12번 파인트럼펫. 자, 요 중에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요 마필 중에 숨어있는 놈 하나가 있습니다. 배당이 아주 통통하게 익어 있는데 얘가 왜안 팔리는지 지금 뭐 액면상 딱 보면 유연명이 5번 마 크린처가 핫바지 최시대 기술에서 유연명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얘가 아마 현장에서 땡땡 대길이 갈것 같은데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자, 5번 마 크린처. 자, 이거 직전 경기 1300. 비록 앞방을 편하게 못 갔다 손 치더라도 실망스러운 걸음이었는데 뭐 유현명이가 타긴 했습니다만은 게다가 직전 경주 대비 부담 중량도 늘었고 자 10번 마 서미트 투데이가 직선에서 갈고 올라오고 5번 클린처 때려잡으러 갈놈한 놈이 숨어있는 놈 하나가 안 팔립니다. 이거 상한가 한방 때려야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10배에서 15배 요 정도 보는데 자 조철 눈깔 믿고 자 10번 마 서미트 투데이 대가리 놓고 최대 승부로 한방 찍어먹기 들어갈 테니까 자 부산 메인 승부 부산 일경주입니다. 점심 먹고 한 구라 때릴 테니까요. 자 부산 일경주 메인 예측권 20장 10번 마 서미트 투데이 놓고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간다. 메모해 놓으시고 자 부산 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부산 4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의 1200 핸디캡 자 오늘 과천경마에서도 두놈 땡땡 한 경주가 있었죠. 승부처 자 부산 4경주가 또 요거 두놈 땡땡인데 느닷없이 뒤에 지금 달러박스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 복승식에 대가리는 1번 마 쭉으로 갈 수도 있죠. 최근 조철도 여러분들께 계속 추천을 드렸던 놈이고 3연속 입상하고 동거리 1200이고 하지만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 이제 3kg가 올라갔습니다. 뭐 꾸준히 걸음 늘고 있고 또 혼합 3군의 상대가 그닥 센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뭐 해서 아 최은경이가 완전히 지금 왕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제가 요 뒤에다 써놨죠. 역상승식으로 한구라 완짱 때려먹을 마필이 있다. 자 2번 마 썬더레인도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고 6번 마 크롬 매직. 7번 마 스마일 팩트의 기습 선행, 8번 마 장산바비의 선입. 요 중에 한놈또 대가리 딱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쌍승식 대가리입니다. 만약에 1번 마 쭉이 부러지는 그림도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배당판을 보고 때리고 받치기로 갈지 아니면 쭉에다 단통으로 때리고 삼복 삼쌍으로 엮어 갈지 아무튼 쭉은 와도 후착이다.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최근 상대들 만난 놈들보다 가장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난 놈이 있는데 자 1번 마 쭉이 대가리 팔립니다. 자 이번 경주 역상승식으로 단통으로 한방 갈깁니다. 일단 쭉하고 들어오면 한방인데 쭉이 뒤집어서 역상승식까지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뭐 이건 구멍식도 필요 없습니다. 아마 때리고 받치기 두방 정도 가면 될것 같은데. 자, 요거는 쌍승식까지 노리는 승부처다. 여러분들 꼭 메모해 놓으시고 역상승식 두놈 땡땡 단통으로 한방 때려 볼게요. 자, 부산 4경주 두놈 땡땡 찍어먹기 승부였고요. 자, 이제 오늘 부산 두 번째 메인 5경주입니다. 자, 2등급의 1400 최강팀 결선전. 자, 연령 오픈이고. 자, 오늘 부산 두 번째 메인. 여기서 배당으로 한방좀 때려야 되겠습니다. 야, 이거 2등급 1400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어떤 게 대가리 같아요? 그래도 직전 9월 6일 날 대가리 쳤던 2번 말 로카드 세븐이라는 마필이. 이거 9월 6일 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로카드 세븐 있니, 없니? 개쇼스. 바람 불때 우리는 대가리 놓고 때렸지 않습니까? 로카드 세븐을. 쇼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 개쇼스 나올 때 그거 역으로 때려 먹어야죠. 자, 2번 말 로카드 세븐이 지금 대가리 팔리는
어정쩡한 편성입니다. 거기에 19조고 김영관 내 4키로 감량받은 10번마 글리터가 얘네 둘이 지금 어떻게 들어온다고 얘네가 지금 대끼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2번 10번 2번 10번 자 2번 10번 막권 또 들어오면 조철이 또 예측권 20장 뒤지는 거죠. 2번 10번 단돈 10원도 안 사고 자 이번 경주 인기 1, 2위를 뒤로 돌려놓고 안 팔리는 놈 한 놈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기습 선행 갈 수도 있고 기승기수도 제대로 잘 바꿔놨는데 그야말로 훈련을 지금 팍팍 갈아놨어요. 냄새가 펄펄 나는 놈인데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 직전에 경주 전개가 좀 꼬였었고 기승기수 운짱 딱 바꿔놓고 요놈이 갖다 쏘는 그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2번마 로카드 세븐이나 10번마 글리터나 저는 두 마리를 다 주력으로 갖다 붙이고 싶은 마음도 아직은 없습니다. 본 예상에서는 2번 10번 인기 1, 2짜리 여기다 주력으로 붙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조철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일단 아나짜리에다가 배당으로 한방 때리고 싶은 그런 경주인데요. 그만큼 2번 로카드 세븐 10번 글리터 두 마필이 다 불안한 구석이 있는 인기 1,2다 근데 얘네들이 1,2 대끼리 팔린다 영어다 이런 건 영어다 자 대끼리 너나 많이 사세요 하고 자 부산 5경주 오늘 메인 승부 배당으로 한방 시원하게 때릴 테니까 안 팔리는 요놈이 아나짜리 대가리 너희들 딱 걸렸다 딱 뒤졌다 자 예측권 20장 자 요것도 벤싼데 부산 상한가 5경주입니다 자 여기서는 배당으로 한방 때리고 들어갈 테니까 부산 5경주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10월 20일 일요경마 유튜브 조철 스타일 일요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오늘 4경주부터 들어갑니다 4, 5 80, 11. 4, 5, 80, 11. 그 다음에 부산교차 1경주, 4경주, 5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10경주, 11경주. 부산교차 1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드리고. 자, 오늘 일요경마. 뭐, 항상 조철이 그렇지만, 조철은 12개 경주 다 마칠 것 같아요. 항상 이건 뭐 여러분들께 뻥치고 구라치고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게 예상가 아닙니까 나중에 올칠이 날 때 나더라도 조철이 연구해놓은 이 마번들이 다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철은 항상 전 경주 배팅을 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놈들은 뭐 골라서 하루에 한두 경주 하느니 마느니 예상가들 그런 애들 그런 얘기하는 애들이 있죠 똥밤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요 지네들은 배팅 자체를 못하는 놈들이고 맨날 뒤지니 어떻게 배팅을 하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매 경주 들어가도 항상 강약 조절을 하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일 일요 경마는 승부처가 아니더라도 먹을만한 경주가 많이 있습니다. 아, 제가 참 부산 6경주 제가 이거 깜빡했네요. 네, 부산 6경주 경남 도지사배 말씀을 드려야죠. 자, 오픈 2,000m로 열리는 경남 도지사배 별정 A형 3세 이상 안말들 편성입니다. 자, 요거는요. 네, 11번 실버울프죠. 11번 실버울프. 이게 나이가 지금 7살짜리 뭐 할머니는 아니지만 이게 중년 아줌마가 됐는데 얘 따라잡을 놈이 아직 없어요. 올해까지는 실버울프. 자, 안말 여제에 안말 여제 11번 실버 울프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자 경남 도지사배 또 2억 8,500만원 얘가 또 대가리 깐 것 같습니다 현재 수득 산 것만 해도 한 20매덕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자 11번 실버 울프 자 이거는 그냥 대가리 왔고요 자 이거 후차권에서요 너무 이거 어렵게 막 돌리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역시 과천말들 잘 친 것 같아요 부산 애들 거 들어올 게 없어요 자 과천에서 내려간 김영근이가 간 5번마 스카이베이가 다시 한번 연투 노리고 종문길인에서 박태정이 태우는 7번마 커버걸 저스티즈 이신영일에서 2억이 탄 10번마 플로리다 파워 얘 뭐 부산 거 중에서는 그래도 12번마
담양환호 정도 있는데 이것도 저는 전력 열세라고 봐요. 출지 공백도 있고 요거 세 구멍 안에서 구멍치 압축하는데 자 일단은요 우리 조철사 여러분들께 경남 도지사대 이 5번만 스카이베이 한 방으로 보입니다. 요거는 훈련 잘 해놨고 요거 도지샵에 맞춰서 나온 것 같은데 자 5번만 스카이베이가 선행도 갈수 있고 선입도 되고 용근이가 서두르지만 않으면 뭐 11번 5번 한방 낙권으로 보입니다. 자 요거 서비스 팁으로 부산 육경주 도지샵에 11번 5번 일단 주력 한 방으로 본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뭐 7번만 커버걸 저스티즈나 10번만 플로리다 파워나 자, 요런 마필들 현장 상태도고, 한두 마리 받쳐가는 걸로, 자, 요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깜빡 잊어먹고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10월 20일 1호 경마, 유튜브 조철 스타일, 1호 경마 예상 모두 마쳤는데, 자, 뭐요 방송 다 보신 분들,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알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이제 1호 경마, 셋째 주 1호 경마 결승전인데, 금요일 토요일 날 적중 개수는 많았는데, 시원시원하게 상한가짜리가 좀 부족했다. 자, 내일 1호 경마, 멋진 상한가로 계속 갔다 한방한 방, 착두 타고 한번 꽂아 볼 테니까. 자,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조철도 현장에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